KTNG가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와 달리 KGC 인삼공사 인적 분할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경만 KTNG 수석 부사장은 현 시점에서 KGC 인삼공사 분리상장 추진은 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재고 측면에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장 과정에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주주들이 부담할 세금이 있고 분할할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합산 시가총액이 기존보다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방 부사장은 올해 9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밝히는 한편 2027년까지 그룹 전체 매출 목표를 10조 2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